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장TV 인사드립니다. 이곳은요, 금왕 휴게소이고요. 여기는 맛있는 음식인데요. 여왕님하고 아주 즐거운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님, 여기 금왕 휴게소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맛있는 게 많죠. 첫 번째 라면이 있고요. 냉모밀도 맛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순두부. 소주가 없는데 순두부.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맛있고요. 고장 맛있는 비빔밥. 그 다음에 갈비탕. 여왕님 뭐 먹을래요? 저는 순두부요. 아, 순두부. 예, 소주 먹는 여왕님을 보겠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맛있는 거 먹으러 출발. 드디어 금왕 휴게소의 자랑 순두부찌개 그리고 비빔밥. 네, 저희는 유명한 것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밥을 비보겠습니다. 네, 밥을 우리 여왕이 비워준답니다. 밥이 안 나와. 그런데 반찬이 좋다네요. 이게 무말랭이, 장아찌, 무척 장아찌죠? 예, 김치. 마늘 장아찌. 마늘 장아찌. 예. 마늘 쪽 장아찌. 마늘 쪽 장아찌. 아, 마늘 쪽을 보니까 막걸리가 생각납니다. 아쉽네요. 비빔밥 재료는요. 계란, 계단, 생강, 당근, 상추. 예. 당근.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예. 예, 제가 두 숟가락 내고 한 숟가락 내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 네, 한 숟가락. 예. 고추장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돼요. 고추장 없고 양념이 다 되어있는 거죠? 네, 다 되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비빔밥이 자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금왕 휴게소입니다. 콩나물, 콩나물 들어있네. 네, 우리 여행은 2박 3일 비교했습니다. 2박 3일 비교했어요. 근데 순두부찌개도 굉장히 맛있어요. 3박 4일 비비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카메라 들고서 장비 들고 있어서 여행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고추장 넣으면 안 돼요. 짭니다. 고추장은 짤 것 같아요? 예. 아, 양념이 다 돼 있네요. 여기다가. 그렇죠. 순두부찌개도 있고. 예. 순두부찌개 굉장히 유명해요. 원래는 그 갈비탕 유명한데, 순두부찌개도 유명합니다. 어우, 새우. 비빔밥을 이렇게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금왕에서의 장점은 뭐냐면요,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원한 라면도 있고요, 무인라면, 네, 짬뽕라면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부르시다 하시는 분들은 라면 드셔도 됩니다. 재료가 다 비싸니까 맛있네요. 양념. 네, 순두부가 국물이 끝내주죠? 네. 아니, 우리 언니 이런 거 있잖아? 맨날 소주 한번 간다, 야. 소주 한번 때리겠습니다, 나중에. 딱따봉! 금왕 휴게소 들리시는 분들은 네, 비빔밥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갈비탕 맛있어요. 갈비탕도 맛있는데 저희는 맛있게 비빔밥을 먹어도록 하겠습니다. 쌍따봉, 이 순두부도 그냥 소주가 그냥 별로 생각나는 맛. 들 줄 아네. 형님, 그만 보니까 독이 들어왔더라고. 응. 독이 들어가서 안 되겠지. 이런 거는 독 있는 게 없는지. 야, 쌍따봉. 여행의 즐거움을 먹는 거죠. 맞아요, 먹는 거죠. 네. 여기 다음에는 여기 라면이 진짜 맛있잖아요. 여기도 라면 입이 한번 하자고요. 또 먹어보겠습니다.
또 먹어보세요. 이렇게 금왕 흑에서에서 연과 달콤달콤 정말 맛있는 즐거운 음식 데이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왕 흑에서는요 제천 평택, 평택 제천 고속도로입니다.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려서 즐거운 시대를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금왕 휴게소에서는요 라면도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렸죠. 라면도 맛있고요. 지금 저희가 먹는 순두부 그리고 비빔밥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다른 먹거리도 있으니까요 맛있는 거 찾아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즐기는 시기를 꼭 구매해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보실까요? 출발! 형님, 와, 나는 거덜 나가고 너무 맛있는데, 이야. 또 먹어봅시다. 아, 비빔밥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 예, 네,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닌데, 또 먹고 싶은 맛. 네, 그 정도 아주 좋은 맛이에요. 네. 비빔밥은, 먹고 아 그렇군요. 예. 연인 순두부에 대한 평은 어떻게 돼요? 순두부가요? 네. 여름인데 따뜻하면서 시원해요.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게 순두부 딱 먹자마자 소주가 땡기는 맛. 그럼 끝난 거거든. 정말 맛있는 거거든. 넌 소주 안 땡겨요.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빨리 먹고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게소에서 술을 파잖아요? 저는 이거 100% 싶습니다. 휴게소에서 술을 안 팔아요. 술을 팔면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술을 안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은 양보했습니다. 여기 라면도 되게 맛있는데 라면을 양보한 이유가 술을 안 팝니다. 술을. 그래서 저는 오늘 비빔밥을 먹는 겁니다. 예. 대리운전 시키면 돼요. 아, 배보다 더 꼬이졌습니다. 네. 우리 여왕님이 이제 술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무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왕님 빨리 먹어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여행작가 대한시대는 내일 3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구독한 자리 꼭 필요합니다. 여왕님은 김이랑 또 먹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여줘봐. 끝날라 그래. 예. 네. 그랬다 여러분. 아, 이게, 왜 그래. 네. 방해하겠지. 그랬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여왕님은 방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랬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지쳤을 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